네, 내가 어렸을 때 나의 부인들은 의사들을 물어봤죠. 저 마치 뭐처럼 그들이 예외적인 존재처럼 뭐 하고 있는 신과 같은 어떤 특성을 소유하고 있는 예외적인 존재처럼이었죠. 그래서 나는 꿈꾸지 않았지. 의학에서 직업을 추구할 것을 꿈꾸지 않았죠. 뭐 할 때까지? 내가 병원에 갈 때까지. 희귀병 때문에. 나디의 언틸비하면 정확히 하면 뭐죠? 비하고 나서야 비로소 A가 되죠. 내가 희귀병으로 병원에 가고 나서야 비로소 의학에서의 직업을 추구하는 걸 꿈꿨던 거죠. 나는 좋아했는데 의학적인 호기심이 대상이 됐죠. 그런데 뭐 한 거야? 몇몇 그 분야의 탑 전문가들을 attract 매우 끌어들인 거죠. 뭐하도록? 나를 뭐하도록? 관찰하도록, 그렇죠? 그리고 나를 뭐하도록? 나의 케이스를 검토하도록, 그렇죠? 환자로서 그리고 10대로서, 어떤 10대로서? 대학에 돌아가기를 열망하는 10대로서 나는 물어봤죠. 가까이 의사에게, 그렇죠? 뭐하는? 나를 진찰했던 가까이 의사에게 물어봤죠. 무엇이 나의 질병을 약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당신은 나를 더 좋게 만들 건가요? 전형적인 응답은 뭐였냐면 비언어죠. 많이 말이 아닌 것이었죠. 그들은 그대 머리를 저었고 그리고 나의 방 밖으로 걸어 나갔죠. 리멤버 아이인지는 뭔가 했던 걸 기억하다죠? 난 기억합니다. 뭐 한 걸 기억해? 혼자서 스스로 생각했던 걸 기억하죠. 그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 생각했던 거죠. 네, 다음에 뭐 했을 때? 나의 명백해졌을 때, 뭐가 명백해졌을 때 어떤 의사도 답할 수 없다고, 나의 기본적인 질문에 답할 수 없다는 게 명백해졌을 때 나는 병원 밖으로 걸어나갔죠. 네, against라는 거 오히려 모르는데 의학적인 조언의 against에서 뭐야? 대안에서 for는 이게 찬성의 개념이고요, against는 반대하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의학적 조언에 반해서 그걸 안 따르고 병원으로 나간 거죠. 그 사람은 대학에 들어와서 나는 의학을 추구했죠. 뭐 한 거야? 뭘 가지고? 나는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죠. 나올 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나오면 분위기 어차피 나올 만한 게 없죠.